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디아나이고 제가 대한민국에 5살에 왔어요. 할머니랑 언니랑 여기 있고 왔고 그 부모님이 여기 일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이고 중이 올라갔어요.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좋아하는 저는 사람들이 러시아 보다를 착해요. 러시아에서 한국어 보다를 너무 춥고 그리고 더워요.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편해요. 마음에 들어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보다에서. 고마웠던 분. 고마웠던 분? 네, 감사하다. 이분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 제가 계신가요? 예. 교회 선생님.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내 친구들에게 왜냐면 제가 어머니랑 많이 싸웠고 집에 안 왔어도 친구가 내가 교회 나랑 가자 나는 교회 있고 막 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많이 울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내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저 디아나한테 이렇게 말해줘. 집에 와야 돼. 집에 오고 우리 이야기할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 때문에 우리 지금 마음에 들어요. 저 엄마한테, 엄마 저한테요. 기도 때문에요? 네, 기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교회 안 와서도 그냥 지금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제일 고마웠다는 말씀인가요? 네. 혹시 사람은 없었나요? 고마워했던 사람, 예를 들면 고마우신 분. 네, 고마우신 사람. 우리 사모님이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네. 왜 그래요? 사모님이 제가 엄마랑 많이 싸우면서 사모님이 제 엄마랑 통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가 그래요? 제가 디아나랑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 지금 엄마랑 많이 싸우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를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날씨는 어때요? 한국 날씨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그런데 괜찮으신가요? 네, 러시아보다 괜찮아요. 한국 날씨 중에 좋아하는 날씨 있나요? 가을, 봄? 봄이요, 봄. 봄이요? 봄, 겨울이요. 봄하고 겨울이요? 네. 겨울, 네. 그러면 한국 만약에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요 정도 학생들이 만약에 한국에 러시아에 한국에 온다. 그 분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한국 오기 전에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중학생들이 나쁜 사람이도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도 있고. 근데 러시아에서는 옷이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학생한테 학교 폭력을 아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교복이 때문에 이렇게 얘가 옷이 예쁘지 않아 학교 폭력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도 근데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다 착해요. 러시아보다. 때문에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면서 아마 한국 사람이랑 지내면